바로 이어서 매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도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국면으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매도 1국면은 앞서서 매수 그 4국면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이평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갑자기 벌어진다. 주가가 갑자기 예상보다 좀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펌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 튀게 되죠. 그러면서 이평선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가는 이평선을 향해서 다시금 회귀할 가능성이, 또 평균값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베이스, 기본값,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고가에서 이평선과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매도를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도를 일부 챙겨두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했고 뭐 이제 지지받는 곳에서 매수를 했고 매수 국면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평선을 뭐 장악형을 판단을 하셨든 아니면은 뭐 이평선을 확인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든 매수를 잘 잡으셔가지고 난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해당하는 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그 포트폴리오를 장기로 짰는지 단기로 짰는지 뭐 중기로 짰는지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단은 이평선이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출렁인다. 그리고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매도 신호입니다. 일단은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지키다가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투심 자체가 조금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던 강한 투심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조금 탄력도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투심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탈했을 때는 매도하는 게 앞으로의 리스크를 좀 축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일단은 세 번째 국면은 하락 추세인 이평선을 주가가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랑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매수 1국면이었나요? 매수 1국면에서는 돌파하는 거를 좀 매수 국면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네, 고럴 때 매수 신호다라는 거고, 이때는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네, 고럴 때는 이거 잠시 상향 돌파했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게 3국면에서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예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4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에서 저항받는 시점, 이평선은 지지나 저항으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아, 이거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 구간이 열려 있구나. 하방룸이 더 열려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네, 이거는 매도 2국면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차트 예시인데 일단은 60일선만 보시면 됩니다. 초록 색깔 선. 이평선이 상승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요럴 때 이제 밑으로 하락해서 추세가 깨지는 요 구간에서는 매도 2국면이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럴 때는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되돌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사실 매도 4국면이 다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일시적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평선들이 깨지고 역배열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다시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힘들고 매물 때도 소화해야 되고 또 힘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실 좀 내가 고가에서 정말 머리 끝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깨쯤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이평선을 활용한 매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락 추세인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상승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매도 3국면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예시를 좀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차트인데요. 이건 최근의 차트입니다. 8월, 9월 달까지의 차트고요.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은 뭐 앞서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던, 이렇게 쭉 올라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의 상승 추세가 살짝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옆으로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이동평균선도 옆으로 횡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횡보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던, 가파르게 상승하던 이평선이 옆으로 조금 눕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옆으로 눕는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향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뭐 이때야 뭐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시 회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사실 양봉을 그려주지 못하면은 이 이동 평균 값이잖아요. 이동 평균 값을 다시 되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옆으로 횡보하고 아래로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논외로 배제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뭐 이때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옆으로 좀 눕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눕기 시작한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어쨌든 기존에 쭉 가져오던 이 물량들 매도 관점으로 좀 보기는 해야겠다라고 매도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도 2국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때 시황과도 좀 접목을 시켜서 봐야 돼요. 당연히 주가상으로만 그리고 차트상으로만 모든 거를 다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킨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이때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8월 달 데이터, 7월 달, 8월 달 이때 그 초고화 변압기 데이터가 그 이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상승폭이 둔화되니까 당연히 이전에 가파르게 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던 그런 모멘텀이 둔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약화됐나? 이제 초고화 변압기 수출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나? 이런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초고화 변압기의 수출을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미국의 어떤 그 변압 사이클 그리고 이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사이클도 있었겠지만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증설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데이터 센터 공격적으로 짓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초고화 변압기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였는데 이제 AI에 대한 어떤 고점 투자론, 그러니까 AI의 투자가 너무 지금 많은 거 아니냐, 이게 언제 좀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심, 그리고 AI가 버블이 아니냐, AI 버블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이제 어떤 HD 현대 일렉트릭 이 변압기 그리고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조금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 데이터가 꺾이기 시작했던 거,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이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렸었던 외부적인 모멘텀의 조금 약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좀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매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요 시기 때는. 그리고 에코프로를 좀 볼까 봐요. 일단은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도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를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좋아했다기보다는 업황이 굉장히 좋았었고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근데 다만 일단 고금리 상태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기존에 좀 계약을 했었던 어떤 좀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멈추게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미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산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판매량이 많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냐면은 기존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던 그런 국가들도 아 이제 보조금을 좀 중단하겠다. 언제부터는 보조금을 이제 좀 안 주기 시작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 업황의 어떤 좀 축소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하락이 워낙에 또 공급 활발하게 됐었고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광산 개발을 하고 채굴을 하고 이런 좀 전 세계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죠. 너무 빠르게 많이 이렇게 좀 채굴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리튬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작년 한 하반기쯤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한 번도 깨지 않았었습니다. 이 60일선은 에코프로는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었고 워낙에 사실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매수 국면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도 깨지 않던 60일선을 하향 이탈을 해요. 그리고 이 이평선은 옆으로 눕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아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일단 60일선 밑으로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지기 시작을 했고 전기차 캐즘 얘기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 고금리 상황 장기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이 계속해서 부진하고 판매량 회복에 대한 여지가 쉽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셀 소재 기업들 전부 대부분이 사실 줄줄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연쇄 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잠깐씩 나오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근데 윗꼬리를 달고 못 들었네요. 그럼 이럴 때는 아 이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요 구간에서는 매도 국면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으로 잠시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평선이 하락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고 외부적인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수급적으로도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거 아직까지는 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파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기존에 만약에 매수를 해놨다면은 매도를 하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뭐든 다 뭐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사실 뭐 차트만 보고 선만 보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일단 외부적인 환경을 당연히 보시고 그런 것들과 접목을 시켜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기술적 정보를 활용을 해야지 더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하나만 뭐 이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업황만 본다 이것도 안 되고요. 업황 무시하고 기술적 분석만 본다 이것도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해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수익 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필요성을 조금 더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요.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뭔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댓글 남겨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더 촘촘하게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